월드컵 기간 중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결별한 호날두가 어떤 팀으로 갈지 관심이 쏠린다. 호날두는 몸값을 낮추며 유럽에서 뛰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연결된 팀은 없어 보인다. 바이에른 뮌헨, 스포르팅 등 챔피언스리그 진출팀 이적설이 있었다. 그런 와중 사우디의 알라스르가 거액의 계약금을 통해 호날두 영입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호날두는 알라스르의 제안을 듣기 위해 두바이를 방문했다고 알려졌다. 알라스르 측은 호날두가 최종 사인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사실상 영입이 확정됐다는 시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알라스르는 호날두에게 아낌없는 투자를 계획 중이다. 약 2,470억 원의 연봉을 제시했다. 매체는 호날두가 알라스르에 합류할 경우 협력 관계 기업들의 제재 역시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사우디는 호날두가 가져다 줄 많은 관심 때문에 그의 영입을 희망하고 있고 알라스르는 올해 말까지 거래가 성사될 것이라고 알렸다. 알라스르는 2025년 6월까지의 계약을 원하고 있으며 포기할 계획이 없다. 호날두는 유럽 대항전에 출전하는 팀의 제안을 기다린 후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호날두는 월드컵을 앞두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에릭 텐 하흐 감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맨유는 공식 성명서를 통해 대응에 나섰고 양측은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했다.